저는 유니버설 뮤직 전략 커뮤니케이션 팀 이우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최초로 블루레이 오디오 시연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그 유니버설 뮤직에서 블루레이 오디오로 론칭하는 새 브랜드 이름이 하이피델러티 퓨어 오디오입니다. 줄여서 HFPA 오디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오디오 산업에서 또는 음반 산업에서 CD나 LP나 또는 SACD가 차지하는 영역이 많이 있었는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아티스트들이 최초로 녹음실에서 했던 음원 그대로 손실 없이 압축 없이 소비자에게 순수하게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론칭 인사를 갖게 됐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이번 11월에 1차로 33 타이틀 주로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팝 을 포함해서 33 타이틀 론칭이 되고 또 올해 말까지 전부 150 타이틀 정도 새롭게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버설 뮤직뿐만 아니라 이 블루레이 오디오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 타 회사 워너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독립 레이블에서도 오디오 발매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블루레이 오디오 그러니까 특히 HFPA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HFP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잠시 설명드렸지만 아티스트가 녹음실에서 엔지니어하고 처음에 합의한 대로 주로 24비트 96kHz 이상인데요. 그 원음 그대로를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손실하고 압축 없이 그대로 제공해 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CD에서는 24비트와 96kHz를 다 저장할 수 없는 부족한 용량이었지만 블루레이 넘어와서 거의 7배 넘는 용량을 가지는 포맷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티스트의 예술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7배 더 풍부해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용량이 7배 커졌다고 해서 소리가 7배 좋아진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어드밴스된 포맷이 SACD하고 블루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소비자분들께서 저렴한 대중적인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현재 블루레이 오디오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녹음할 때 그 생생한 원음을 그대로 듣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HFPA로 새로 재발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음반 중에서 특히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 서너 가지 정도 한번 편안하게 추천해 주시죠. 네. 사실은 블루레이 오디오라는 부분이 PCM 녹음, 과거에 녹음했던 부분의 명반에 대한 재발매가 주로 먼저 이루어진 형식이기 때문에 명반에 대한 재발매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은 주로 클래식에서 클라이버가 녹음한 베토벤 5번, 7번 이런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하는 안나 네트레프의 네, 아리아 모음집 있겠고요. 여기는 진열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블루레이 오디오로 선을 보였던 탑 타이틀 롤링스톤즈 앨범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기타 이제 재즈의 명반들 개첸 질병이라든지 계속해서 존 콜트레인의 명반이라든지 음악을 좋아했던 소비자분들이 보시면은 다 아실만한 명반들이 재발매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를 즐기는 분들, 음악을 즐기는 분들에게 한 번 더 HFPA를 소개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MP3를 많이 음악의 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사실 MP3만 하면 기술적으로는 CD 음질의 반 미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악한 음질이 맞습니다. 근데 블루레이 오디오를 통해서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대중적인 가격도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원음 그대로 비교적 대중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현재 가장 나와 있는 최첨단 오디오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취재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개 저기 물어 여쭤봤더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일반 CD 플레이에서도 블루레이 오디오가 작동이 가능한지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시죠. 예. 네. CD, 그러니까 컴팩트 디스크는 35년 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사랑을 받는 디지털 매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블루레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용량이 넓기 때문에 일반 CD 플레이어에서는 재생이 안 되고요. 단지 이
블루레이 오디오를 발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신했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중성인 부분입니다. 즉 유니버설 플레이어, SSD 플레이어하고는 달리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삼성, LG, 소니에서 10만원대, 20만원대를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게임을 하는 소니에서 나온 PS3에서조차도 게임기에조차도 구현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대중적인 기기를 통해서 블루레이 오디오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최고급의 음향을 최첨단 최고급의 음향을 듣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